안녕하세요. 오늘은 와플터치 9월 10일자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서 하는 말은 모든 일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모든 일이 헛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파수꾼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이 아무리 열심히 성을 지켜도 그것이 다 헛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가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결과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헛된 것을 많이 보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의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 중에 가장 많이 부딪히는 부분은 세상의 가르침은 나의 주인은 나라고 가르치고요. 성경의 가르침은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면 행복할 것 같지만 실제로 성경의 가르침은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었을 때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너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질 때 그때 우리의 삶이 가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이 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더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주권자 되심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 손에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전능하시고 그분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그분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제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내어놓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주권자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굉장히 골치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실 너무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너무 쉽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삶의 뜻대로, 내 삶의 뜻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처럼 그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잘 되어서 성공하게 되면은 우리도 모르게 교만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했는데 잘 안 되게 되면은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교만해지거나 혹은 절망하거나 이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은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을 때에도 우리는 우리 뜻대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 있고요. 또한 그렇게 되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할 때 열정, 끈기,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뜻대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선물로 누리려고 할 때 우리는 감사와 겸손함이라는 그것으로 충분한 감정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왜 맡기지 못할까요? 우리는 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내어놓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뭔가 내 삶에 큰 위태로움이 있을 것 같은 불안함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내가 조정하고 싶고 내 뜻대로 내가 그것을 움직여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훨씬 더 잘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우리의 삶의 파수꾼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집짓는 자가 되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너질까봐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까봐 우리가 누군가한테 쳐들어올까봐 그 불안함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기가 어렵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실 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요즘에 마음이 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요한 목사님께서 은퇴를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그것이 굉장한 불안함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한 기대감으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 삶에서 불안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일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함께 하실 수 있을까?
우리의 교회가 요한 목사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임을 어떻게 증명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요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삶 가운데 불안하고 도저히 맡길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있어도 그것들을 기회로 여기고 하나님의 손에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위기이지만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하루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것들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불안함에 잡혀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불안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오늘 하루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